지방화와 균형 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되새기고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지방에서 혁신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서부터 이와 같은 지역 혁신과 또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모범적인 본을 보이고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 선언일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성장력이 성장 잠재력이 한계, 또 균형 발전이 한계,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북부 문제를 새롭게 봐야 된다.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분권적으로 자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균형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인 명칭을 공모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